우리 집에 이사 오고 나서는 우리 집 식물들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요새 고사리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다 모은 것까진 아니고 한 번씩 사보게 되는데 이거랑 이렇게 얘는 제일 최근에 어제 가서 사왔는데 오스트렐리스 고사리? 잎이 야자같이 생기기도 했고 예뻐요. 이 고사리들이 직사광선을 받으니까 약간 잎이 타는 것처럼 끝이 마르더라고요. 근데 딱 해가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이 위로는 안 올라오거든요. 여기다가 놓고 키우니까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얘도 같이 사왔어요. 이 속에 흰 색깔로 약간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데 매력적인 것 같아가지고 어제 사왔고, 아지리? 이름이 아지리. 그리고 얘는 교회분이 선물로 주신 더피고사리. 제가 원래 키우던 더피고사리가 있었거든요. 이건데 이게 물 관리를 제가 너무 못해줘가지고 다 타고 막 이래가지고 가위로 막 몇 번 자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좀 풍성해졌어요. 이 말짱한 것들이 최근에 이 집으로 이사오고 나서 나온 것들이고 시들시들하고 자꾸 마르고 그래가지고 고사리 키우는 게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제처럼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요새 너무 예뻐하고 있는 아디안텀 고사리. 그리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진짜 키우기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화원 갔다가 덜렁 사왔는데 너무 귀여운 게 이 속에서 높은 음자리표 같이 생긴 것들이 송글송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서 조그맣게 펴졌다가 이게 점점 커져서 이렇게 돼요. 얘는 생각보다 이 화분에 물도 빨리 마르고 잎이 건조해지기 전에 재빨리 분무를 해줘야 더 싱싱하게 잘 살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분무기를 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약간 햇볕 있는데 가까이 놔뒀거든요. 그래도 뭐 타는 거 없이 잘 크더라고요. 이게 좀 더 풍성해지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멕시코 소철이에요. 이게 두 개가 삐우 이렇게 나오더니 이렇게 키만 자라가지고 요만하게 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돼버렸네. 여기가 꼭 찢어진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나와요, 잎마다. 이 새로 나오는 거 되게 귀여운데 새로 나오는 게 없네. 이건 힘의 몬스테라. 집에 있는 몬스테라가 잎이 찢어져서 나오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잎을 대리만족해주고 있는 힘의 몬스테라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다 찢어져서 나오니까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집에 있는 화분을 거의 다 써가지고 크기가 마땅한 게 없어서 지금 못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창가다리에 한가득 있는 애들은 햇볕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그리고 조금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식물들이. 이렇게 고양이들이 항상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칸째까지는 잘 못 찢는 이런 두꺼운 것들을 놔뒀고 아니면 아예 비워놨어요. 고양이들을 피해서 불쌍한 아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예쁜 걸 몇 개 보면 예쁜 거 요새 제일 꽂힌 게 타라? 타라는 진짜 잘 커요. 물을 많이 줘도 잘 자라고 적게 줘도 잘 자라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잘 자라버리는. 화분을 사오고 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보험용으로 해놓은 물꽃 이렇게 해놓자마자 금방 자라가지고 다른 데 심으면 화분이 하나 더 나오게 생겼어요. 이것도 어제 사온 거다. 호야. 이건 딴 건 아니고 여기 잎이 세 장이 다 하얀색이라서 예뻐서 샀어요. 근데 이게 꽃이 피면 향기가 엄청 좋다고 하길래 그 말에 혹해가지고 한번 키워보고는 싶었는데 꽃을 못 볼 바에 키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안 키웠었는데 이렇게 하얀 애가 있어가지고 그 알비노처럼 여기만 다른 종류의 식물 같잖아요. 저번에 한번 실패하고 나서 페페를 두 번 다시는 안 사야지 했었는데 또 예쁜 걸 보면은 키우고 싶어지잖아요. 이거 산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화분이 좀 작은 것 같아서 토분에다가 옮겨줬거든요. 새끼들을 하나 둘 셋 그래서 네 개 다섯 개나 있어. 얘네가 좀 더 크면 딴 데다가 똑 따서 옮겨주면 이렇게 또 자라겠죠? 너무 예뻐. 얘도 은근 물을 많이 먹어요. 이 토분이 금세 가벼워지고 물을 주면 쭉쭉 빨아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화분을 안 돌려주면 한쪽으로 삑 기울더라고요. 이 새로운 잎이 나는 방향을 보면은 기우는 방향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싹 돌려주면 돼요. 저녁에 분무기 뿌려줄 때마다 조금씩 돌려주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크로톤인데 크로톤은 작년에 샀으니까 산 지가 한 1년 됐거든요. 응이가 잔뜩 옮아가지고 잎이 한 장도 없이 싹 다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은근 생명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잎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동글납작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삐죽하게 생긴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다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이렇게 동글납작하게 이렇게 삐죽하게 점점 자라다가 나중에는 이만큼 삐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 나무에서 잎이 두 가지 모양이 자라는지. 근데 이 모양이 희한해지고 있어. 그래도 무늬도 그대로 계속 나고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로라예요. 또 이렇게 생긴 게 내가 키울 수 있을런가 그랬는데 뭐 스파트 필름처럼 무난하게 자라요. 이 빨간색 테두리가 멋있어요. 왜 이렇게 점점 테두리가 얇아지는 것 같지? 기분 탓이지? 그리고 얘는 꽃길인데 처음에 야생화 농원에서 사오고 나서 이렇게 빨간 꽃이 되게 많았는데 싹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 집은 꽃은 안 되나, 나는 꽃을 키울 수 없는 사람인가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새빨갛게 꽃들이 막 올라왔어요. 세 장씩 났는데 너무 앙증맞게 겹쳐있어. 이렇게 니색도 내색도 아닌 어정쩡한 색깔로 살다가 이렇게 빨개지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면서 아주 예뻐졌어요. 따뜻하기만 하면 사계절 내내 꽃이 핀다고 하니까 얘도 진짜 무난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여기 왜 노숙자가 처음 보는데 그냥 사봤어요. 아스파라거스 수세미실 같은 촉촉한 수세미실? 그런 느낌? 어떻게 이런 식물이 있을 수가 있지? 좀 이렇게 약해 보일 수가. 사지 말까 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단 말이죠. 이 흔들리는 거는 이 고양이가 지금 그루밍을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말릴 수도 없고. 그리고 얘는 그 야생화 농원에서 키가 이렇게 크고 핑크 색깔 사탕 같은 꽃이 피어있던 녀석인데 제가 물을 싹 말려가지고 바싹 아주 바삭바삭하게 말라서 죽었는데 그걸 죽고 나서 그냥 잘라놨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물을 줬는데 가지 옆에서 막 새순이 막 뿔룩뿔룩뿔룩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만에 이렇게 커졌어요. 꽃도 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햇볕이 잘 드는 곳에다가 뒀어요. 믿을 수 없겠지만 이게 사계소극인데 이게 사계소극이었던 애거든요. 건조에 약한가 봐요. 타고 마르고 화원에서 사장님이 이거를 잎이 약간 노화하면 싹 잘라주면 다시 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어제 마음먹고 한번 탁발을 시켜줬는데 다시 한번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으로 한번 사본 건데 얼마 전까지 코로나가 2.5단계였잖아요. 화원을 가기도 조금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시켜봤거든요.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옛날에 양재 갔을 때 엄청 많이 팔았었는데 최근에 잘 안 보였었거든요. 벌레가 먹어 있고 막 이런 애가 온 거 보니까 구석에 처박혔다가 온 것 같아. 꽃봉우리 같은 게 생겼어요. 미스김 라일락을 우리 집에서 볼 수 있을란가. 그래서 거기 사진에서 봤을 때는 막 꽃이 펴있고 이랬는데 사실. 그리고 여기는 하이드파크에서 사온 엔젤 스킨인데 얘는 엄청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여기도 이만큼 있고 여기도 이만큼 늘어졌어요. 아주 이 자그만 화분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물이 약간 부족하니까 잎이 좀 더 쪼글쪼글해지고 하긴 하는데 말려도 잘 살고 물이 많아도 죽지 않는 아주. 그림이 오래도 한다. 너 그렇게 깔끔한 고양이도 아니면서요. 그리고 이 집에 올라와서 가장 많이 나아진 게 이 무늬용콩인 것 같아요. 이 무늬용콩이 동양집에 살 때는 거의 이 새 잎이 안 올라왔거든요. 요거 딱 한 장 올라오고 그 뒤로는 완전 정체기였어요. 여기 올라와서 이게 쑥 나오더니 또 새끼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 예쁜 것도 어제 사온 품이라 타라를 한번 키워보고 나니까 이런 잎이 조그맣고 앙증맞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늘어지는 것도 너무 좋고. 이거 왜 이렇게 가볍냐? 물을 줘야겠다. 이게 가벼워질 만큼 물이 말랐는데도 별 변화가 없네. 왠지 키우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 아, 그리고 이게 좀 골칫덕인데. 아니, 올리브는 왜 이렇게 키우기 힘든 거야? 아까 봤던 도피고사리랑 같이 이 두 개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더 풍성했어요. 근데 가지가 세상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막 하나씩 시커멓게 막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는 막 세잎이 하나씩 또 올라오기도 하고 얘네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른 데만 일단 잘라줬거든요. 그걸 자르지 않았으면 거기서 또 세잎이 나왔을란가? 근데 이게 안에 화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부으면 물이 안 스며들어가고 옆으로 다 넘쳐서 흘러내리고 물이 고여있는 게 스며들 때까지 한참 걸리는 게 이게 분갈이가 너무 빡빡하게 돼서 그런가? 그래서 다시 해줄까 싶다가도 건드리면 죽일까봐 손도 못 대고 있는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올리브. 무시무시해. 그리고 얘는 화분이 너무 쬐끄맣고 귀여워가지고 사본 소철이에요. 지금 이게 많이 커졌는데 이 큰 잎이 요 조그만 잎만 했거든요. 얘는 건조에 정말 강하대요. 아무런 탈 없이 쑥쑥 크고 있어요. 그리고 아! 바로크 고무나무를 몇 개를 잘라서 물에 꽂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뿌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아주 귀여운 바로크. 누가 이렇게 꼬아놨을까? 고양이가 기절해 있는 곳은 여기가 아침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 넘어가거든요. 여기는 우리 고양이들이 일광욕하는 곳이에요. 고양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입니다. 볼 건 별로 없는데 얘는 형광스킨이에요. 얘를 뿌리가 나온 걸 제가 여기 물을 담아서 넣어놨는데 이렇게 아주 열심히 여기서 물을 먹고 잘 자라더라고요. 보조물병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작은 몬스테라예요. 꺾꽂이를 하나 해놨는데 있던 거 떨어지고 여기 거 떨어지고 여기 거 떨어지고 이 두 장으로 한 1년을 버티다가 드디어 여기 새로운 게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기특해서 화분에다 넣어줬어. 원래 볼품 없어서 약간 구석자리에 짱 박혀 있었거든요. 화분 약간 안 맞긴 한데 하나 마련해줬어요. 이 불에옥잠 친구가 새로 생겼어요. 유튜브에서 불에옥잠 키우시는 분을 봤는데 이 하나 가지고 엄청 크게 막 이만하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그분은 막 흙도 넣어주고 영양제도 넣어주고 하시는데 여기다 흙을 넣으면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담가놨어요. 샀을 때보다는 조금 많이 커졌어요. 요 알맹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서 처음으로 키워보는 수세인 기운. 그리고 이 불에옥잠이 물을 많이 안 갈아주면은 독을 내뿜는다 그래서 물 자주 갈아주고 있어요. 이 고양이가 여기 또 와있네. 아니 도대체 여기 어떻게 들어간 거야? 아니 우리 멍멍이가 덩치가 진짜 큰 편인데 이 박스에 어떻게 들어갔지? 어떻게 들어갔어? 정말 무럭무럭 자라는 내가 칼라데아를 이 정도로 잘 키울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자라고 있는 칼라데아 가족들이에요. 얘네가 이번 장마 때 벌레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벌레들이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막 애벌레, 응애, 뿌리파리 아주 벌레들의 천국이었어요. 그 박멸하는 것도 하는 방법도 좀 이따가 영상을 같이 한번 올려드릴게요. 얘는 도티, 얘는 오르비폴리아, 얘는 여튼 약간 여기가 온실처럼 되게 따뜻하고 그러니까 온도가 좋나 봐요. 분무도 제가 되게 자주 해주거든요. 자주 해주니까 싱싱해졌어요. 제일 잎이 많이 타는 게 이 오르비폴리아 같아요. 딴 애들은 그나마 조금 타는 게 덜한데 오르비폴리아는 진짜 조금만 해가 세도 바로 타고 조금만 물이 없어도 쪼그라들어요. 얘 진짜 풍성해졌어. 얘 올라올 때 이 정도는 없었거든요.
요만큼 좀 부실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다 풍성해졌어요. 이렇게 뜨뜻하고 습하고 행복한가 봐요. 이건 메달리온. 이건 산 지 한 달 좀 넘었나? 근데 확실히 칼라데아는 조금 큰 녀석을 사야 잘 크는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만 걸 사가지고 아기 때부터 키우려고 하면 어떤 꼴이 나냐면 이렇게 아주 찌글찌글 짜글짜글 쭈글쭈글 갈색으로 타고 빵꾸가 나고 잎이 약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큰 애를 사가지고 키우면 좀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도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습도 관리만 좀 잘해주면은 겨울에 잠깐 멈췄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또 폭풍같이 새 잎을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얘는 재불이 난데 이거 정말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맨날 학원 갈 때마다 그 대형밖에 없어서 작은 거를 보면은 바로 사야겠다 했는데 저번에 예삐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집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잎을 한 5장 정도 올렸거든요. 이런 게 다 새로 나은 잎인데 잎을 계속 내요. 그리고 요 세토사? 얘가 이름이 세토사였나?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얘도 하나도 안 타고 잘 자라고 있어요. 분무를 자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TV를 보다가 칼라데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와서 그냥 물을 뿌려줘야 돼. 자다가 새벽에 씻사러 가다가도 칼라데아 생각이 나죠? 그럼 물을 뿌려줘야 돼요. 그 정도로 습도를 아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요거는 물꽂이 해놓은 아이비하고 이 스킨답서스도 물꽂이를 해놓으니까 잎이 왜 이렇게 쬐끄맣게 나는 거야. 새로 나오는 것들이 다 조금조금하게 최대한 아껴가면서 잎을 내더라고요. 아이비는 진짜 무럭무럭 자라서 얘는 물만 있어도 충분한가 봐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요. 그리고 요 녀석이 아주 저를 힘들게 했던 고생을 시켰던 트리안인데 엄청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만만하게 생각을 했죠. 요렇게 가지가 얇고 이파리가 조그만 애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키우기 엄청 힘들어. 얘는 물이 조금 말라도 다 떨어지고 햇볕이 좀 쎄도 다 노랗게 떨어지고 그래서 겨우 제자리를 찾았어요. 이렇게 햇볕이 강하지 않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그런 곳에 둬야지만 삽니다. 노란 게 생기면 얼마나 귀찮은지 조금만 건드려도 막 노란 게 다 떨어져가지고 맨날 바닥을 쓸어야 되거든요. 겨우 노란 게 없어졌어요. 이건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음 주에 해야겠다. 너무 많아.